좌익수! 좌익수가 내려가면서 다이빙 캐치! 실점 없습니다. 양상호의 슈퍼캐치로 이닝 종료. 점수는 그대로 한 점차 한화 이글스 리드입니다. 투앤투 좌측입니다. 좌익수 쫓아갑니다. 타구 좌익수 뛰어올라서 잡습니다. 잡았어요. 예. 이번에도 양성우가 솟구쳐 올라서 타구를 처리해줍니다. 오늘 배영수의 1등 도우미는 양성우 선수군요. 일단은 이 두 개의 호수비는 굉장히 큽니다. 또 지금은 선두 타자로 이걸 놓쳤으면 바로 이제 득점권까지 갈 수 있는 타구였잖아요. 예. 카운트 양성우의 타구입니다. 좌측입니다. 좌측 좌측에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. 주자 두 명 홈까지 들어옵니다. 오늘 양성호는 수비에서 그리고 공격까지 맹활약. 점수는 6대1. 한화 이글스 다섯 점 차로 점수를 벌립니다. 근데 2사 후에 지금 2타점짜리 장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지금의 이 타구 하나로 윤성환이 결국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도 됐어요. 네. 5점 차로 벌리는 타구였습니다. 네. 적시타 양성호.